안녕하세요. 꽃이 좋아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봄날이 너무 좋아서요. 제라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겨울 동안 거실 선반에 복작복작 좁게 살았어요. 날도 따뜻해졌으니까 옥상으로 나갈 제라늄들은 밭노숙을 시작해 줄 겁니다. 밭노숙은요, 한낮에만 내보내고요. 계단에 두면서 적응을 천천히 시켜줄 거예요. 겨울 동안 계단에 반 노숙한 리갈 제라늄처럼요. 그래서 1년 이상 된 제라늄만 빼고 있습니다. 나갈 제라늄은요, 분갈이도 끝났고, 화분 사이즈도 작은 화분으로 옮겨줬었거든요. 나가면 이중 화분으로 키울 거라서요. 9cm, 10cm 분이라서요. 29 트레이에 많이 들어갑니다. 트레이가 있으니까 한 번에 이동시키기가 참 편하네요. 겨울 동안 거실에만 있었으니 빛이 많이 부족했었거든요. 옥상에서 키우면 빛보약은 실컷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빈 선반에는요. 비좁게 지냈던 삽목이랑 파종이들을 이동시켜줘야겠어요. 이렇게 트레이에 넣고 이사 갑니다. 제가 사는 중부지방은 아직 새벽에는 1도, 2도 정도라서요. 왔다 갔다 이동을 시켜줘야 돼요. 이동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가벼운 연질분에 심어주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옮겨야 되기 때문에 우선 현관 앞에 두었어요. 거실의 제라늄들은 요새 물마름이 빨라졌어요. 많이 건조하지요? 키가 커서 꽃이 선반에 닿았던 모루모루 마르타를요, 옮겨주고요. 제라늄은 꽃대가 길게 나오기 때문에 선반이 높은 게 좋습니다. 오후에 최고 기온이 17도 이상이라 이제부터는 한낮에는 발코니로 내보내도 되는데요. 저는 일주일 전부터 조금씩 내놨었기 때문에 햇빛에 바로 노출되어도 입이 타질 않습니다. 저처럼 발코니랑 옥상이나 또 바깥에 키우시는 분들은요, 잎이 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실내에서 겨울 동안 많이 웃자랐고 잎이 연해져서요. 햇빛을 바로 받으면 잎이 타거든요. 날이 흐린 날에 두거나 아니면 방그늘에서 며칠 두시면서 서서히 내보내주세요. 이제부터는 햇빛을 받을 수 있으니까 꽃이 더 많아지겠죠.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 봐야겠습니다. 옥상에는 빛이 더 강해서요. 오늘 나온 제라늄을 여기에 두면 안 되고 그늘로 옮겨줘야겠어요. 여기는 그늘이라서 여름에도 시원한 곳이거든요. 바깥 환경에 서서히 적응을 시켜줄 거랍니다. 바람도 없는 따뜻한 오후 시간입니다. 요즘은 옥상 정리를 틈틈이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자리도 조금씩 바꿔주면서 제 자리를 찾아주고 있습니다. 땡볕에서 2주 정도 들락날락거렸던 리갈 제라늄들이에요. 햇빛에 잎이 단풍 물들기도 했고요. 또 잎들이 두껍고 탄탄해진 것 같습니다. 12월까지 늦게 순짓기를 해줬었기 때문에 아직 꽃은 없습니다. 리갈 제라늄은 순짓기 후 3개월이 지나야 꽃이 피기 시작하거든요. 4월 5일 정도 식목일이 지나야 노숙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춰서 순짓기를 늦게까지 해줬어요. 여기 자세히 보면 꽃망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꽃망울들이 통통하게 꽉 차지면요. 그러면 꽃이 펴줄 거예요. 옥상에서 매일 햇빛 보약 먹이고 또 우분을 위에 올려주었으니까 리갈 제라늄들도 열일을 해야겠죠.
볼품 없었던 리갈들을 늦가을에 가지치기도 해주고 순짓기도 두 번씩이나 해주었어요. 가지치기와 순짓기 영상이 궁금하시면 전 영상을 봐주세요. 수영들이 많이 예뻐졌죠? 외목대로 키워서 꽃피면 참 예쁠 것 같습니다. 이건 칸탕 메인데요. 겨울 잘 보내고 이렇게 커졌습니다. 요새는 리갈들 꽃이 달렸나 안 달렸나 살펴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을에 가지치기하고 삽목을 했던 삽목이들인데요. 잘 자라고 있네요. 일찌감치 꽃 피운 것도 있고요. 식목일이 지나면 다들 큰 화분으로 분갈이를 해줘야겠습니다. 여기는 또 장미들이 있는데요. 겨울 동안 계단에 반노숙을 또 해줬었죠. 그래서 벌써 잎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삽목 성공했던 장미들이라서 꽃이 기대가 돼요. 여기 잎이 하엽이 지고 누렇게 뜬 장미들이 있는데요. 계단에서 새 잎들이 나왔다가 땡볕에 바로 노숙을 시켰더니 이렇게 되었어요. 다시 새순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금방 예뻐지겠지요. 장미들은 노지 활동이 되지만 제가 화분에다가 심었기 때문에 혹시 냉해를 입지 않을까 싶어서 계단에 두었었거든요. 근데 뭐이 정도면 한 겨울에도 바깥에 있어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 힘들게 계단에 두지 말고 노지 활동을 시켜도 되겠지요. 그리고 옥상 정원에서 키울 새로운 식물들을 파종을 했어요. 가을에 나눔받았었던 씨앗들을 파종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장미봉선화예요. 파종하고 3일이 지나니까 바로 싹이 나오고 성장이 매우 빠릅니다. 뿌리 보세요. 뿌리가 많이 내렸죠. 옷 자랄까 봐서 옮겨 심어주고요. 바깥으로 내보낼까 해요. 장미봉선화, 봉선화는 잘 크니까 저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바로 화분에다가 직파하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더 키워서 한 4월이 되면 또더큰 화분으로 옮겨 심어줘야겠죠. 햇빛 잘 드는 곳에 둬야 웃자라지가 않습니다. 일단 스티로폼 박스 안에 두고요. 옥상에 두었어요. 점점 예쁘게 변해가는 옥상 정원을 기대해 주시고요. 봄이라 꽃만 보이는 시기인데요. 꽃 보시면서 건강도 챙기시고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